계절도 아닌데 나뭇잎이 왜 붉을까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후박나무, 홍가시 레드로빈, 모세나무 등이 그렇습니다. 모든 광합성 식물에는 엽록소라는 색소 분자가 있습니다. 이 분자는 비스펙트럼의 보라색, 청색, 적광색 부분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러나 녹색은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기 때문에 잎이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식물의 잎이 붉은 것은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가을 단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가을도 아닌데 나뭇잎이 붉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곤충과 같은 대부분의 무척추 초식 동물은 파란색 범위의 색상을 감지할 수 있지만 스펙트럼의 빨간색 범위에서는 감지할 수 없습니다. 붉은 잎은 이 포식자에게 다소 어둡고 죽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붉은 안토시아닌은 자외선을 흡수하여 강렬한 빛 에너지로 인한 잎의 손상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안토시아닌과 함께 불쾌한 화합물이 종종 생성된다는 증거도 있는데 이는 식물이 잠재적인 초식동물에게 독성을 알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넷째, 안토시아닌은 혹독한 추위와 가뭄으로부터 식물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겨울 얼음 속에서도 식물의 세포가 얼어서 죽지 않는 것은 이 안토시아닌 덕분입니다. 가을도 아닌데 잎이 붉은 이유는 결국 식물의 자기보호 전략입니다. 이러한 붉은 잎도 광합성 작용이 활발해지면 잎에 축적돼 있던 붉은색의 안토시아닌은 줄기와 뿌리로 이동하고 활발한 광합성에 의해 형성된 엽록체 내에 엽록소가 되어 초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